검찰 수사는 소설이고 지금 나오는 모든 수사는 검찰과 뭐 등교 그리고 남욱 이런 분들이 짜맞춘 거다. 그분들이 소설을 같이 써서 대하소설을 썼다 이런 말인가요? 소설이라고 하긴 요즘에 너무 디테일하게 나오긴 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거의 대하소설이에요? 뭐 이게 역사적인 네. 자 그럼 뭐 현안 얘기 보면 자 네. 대장동 수사 지금 뭐 지금 급발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 자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진술한 게 공개되면서 또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겁나서 얘기는 못했지만 그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다 네. 라고 얘기했어요. 야 그리고 또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의 몸통이다 이런 얘기죠. 네.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 측에 선거 때마다 돈을 갖다 줬다. 전에 김영애 8억만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2014년에 4 플러스 2억, 6억을 줬다. 그리고 2018년에 김만배가 줬다. 뭐 지금 뭐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예. 어떤 상황이 됩니까? 이거 지금 이재명 대표 쪽. 이재명 대표 측이 상당히 당연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네. 겉보기에는 당황 안 한 것처럼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거는 아주 명확합니다. 예전부터 해왔던 얘기인데요. 네. 검찰 수사는 소설이고 네. 지금 나오는 모든 수사는 검찰과 뭐 유동규 그리고 남욱 이런 분들이 짜맞춘 거다. 네. 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소설을 같이 써서 대하소설을 썼다 이런 말인가요? 소설이라고 하긴 요즘에 너무 디테일하게 나오긴 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거의 대하소설이에요? 막 이게 네. 역사적인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단순 소설 한마디로 될까요? 그 소설을 네. 썼는데 그럼 자기 측근 정진상과 김용이 구속이 됐습니까? 네. 사실 이제 그게 문제죠. 소설이라고 네. 하기엔 말씀하신 대로 너무 디테일하고 그리고 어제 이제 남욱 변호사가 이제 그 법정 진술을 통해서 한 네. 말도 있고 네.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거기다 지금 오늘은 그 일부 언론을 통해서 또 네. 공소장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는 더 경악스러워요. 지금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이 유동규가 구속될 때 그때 당시에 휴대전화로 회유를 하고 뭔가 은폐하려고 했다. 그게 이제 그동안 나왔던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지금. 정진상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한테 네 개인 비리로 몰아갈 테니까 그걸로 그냥 짜맞추기 하자 얘기했고 김용은 아예 너 그냥 태백산맥에 숨어라. 야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데 이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심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동규 당시 본부장이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지고 그 휴대폰 던졌죠 또. 예. 밑에서 누가 또 바로 주워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야, 이거 뭐 조직적인 범죄 아니에요? 이건 조폭들이 하는 짓 아니에요? 이거. 예,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약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약간 조폭 전과가 있는 분이 당직자가 됐다는. 글쎄,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예. 있었죠. 그러니까 남의 영어권 뺏어오려고 조폭들하고 폭력행위에 가담했던 사람이 민주당 국장이 됐어요. 네. 아니 이거 말이 됩니까? 무슨 조폭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영화의 한 장면 같다고 네. 말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네. 아니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산 속에 숨어라. 이거 뭡니까 이거 정말. 조폭들이 하는 짓 아니에요 이게. 걸리면은 어디 숨어서 밀항하든가 아니면 어디 짱박해서 안 나오지 않게 하고 그러다가 일부는 또 갑자기 세상을 뜨고. 예. 그죠? 네. 이재명 대표 주변 4명이나 갑자기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또는 갑자기 죽는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발생했잖아요.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남욱 변호사도 무서워서 그동안 제대로 얘기 못했다고 예. 말한 게 아니겠습니까? 겁나서 얘기 못했다고 했죠? 네. 대통령 될 줄 알았다. 예. 그런 얘기도 했고 예. 야 근데 여기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냥 소설이었다 한마디로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구체 진술이 나오는데? 문제는 계속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당 내부에서 굉장히 이제 반발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관계 여부를 이제 확실히 조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검찰 수사 앞으로 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이제 두 측근을 구속을 하고 기소를 이제 김용 부원장 기소가 됐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는 이재명 대표 그 본인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 보다 이제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오갔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특혜나 그런 것이 있었느냐 이런 그렇죠. 것을 규명해내는 과정을 아마 검찰이 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보면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는 처음에는 내가 자 설계했다. 나의 뭐 당군 일의 네. 최대 치적이다 하다가 비리가 나오니까 아니다. 나는 직접 보고받은 게 아니라 그냥
큰 틀에 지시만 했다. 그러더니 지금 나오는 거 보면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들이 곳곳에 나와요, 지금. 대면 보고했다. 아니, 그런데도 아직도 소설인가요? 뭐 여전히 소설이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보고는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보고는 그래도 일부는 받았다라고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네. 최소한 김용과 정진상 두 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은 잘 못합니다. 다만 이제 일관적으로 하는 얘기는 네. 그분들이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이재명 대표는 난 그들을 믿는다. 아. 이런 식으로 일관되게 나가고 있는 거죠. 아, 그럼 그 많은 돈들은 가다가 어디서 중간에 사라져버린 건가요? 그분들이 안 받고? 그러게요. 어디 뭐 땅이라도 다 있는지 뭐 알 수 없는 돈들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받지 않았다고 쉴드를 치는데 돈은 계속 넘어간 걸로 지금 나와요. 근데 그럼 돈, 그 돈이 어디로 간 겁니까? 그럼 유동규가 다 먹은 건가요? 뭐 유동규 씨는 안 먹었다고 했으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에서 쓰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네. 보고 있으면 아니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대장동 때 뭐 잘못해서 특혜를 줬을 수도 있죠. 뭐 정책적 실수로. 근데 네. 2014년부터 선거 때 2014년, 18년, 2021년 계속 돈을 줬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선거 때 정치자금 주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 위례에서 위례든 뭐 대장동이든 그때마다 사업적 편의를 주고 특혜를 주고 그러고 나서 지분을 받고 이건 한몸 아니 한몸? 네, 그래서 이제 정치 공동체란 표현을 검찰이 쓴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대로 그걸 넘어선 경제 공동체라는 그렇죠. 의견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정치 공동체 정진상 김용 네. 이재명 대표를 말한 거고 네. 대장동 일당까지 합쳐버리면 정치 경제 공동체죠 아예 그냥 예 맞습니다. 뭐 물론 이거는 확정된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네.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과연 검찰이 언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지가 또 궁금한데 언제쯤 소환을 하게 될지 또 그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네, 일반적으로는 올해 안에는 소환 조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멀어 보이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정진상 실장이 구속된 날짜가 지난 19일인데 네. 구속 기간이 최대한 20일 정도 될 수 있다고 보더라고요. 네. 그 기간이 다 끝나기 전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을 하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재명 대표가 그 소환 명령에 응할지 네. 그것은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보면 민주당 의총이 열리는데 네. 거기서 뭐 원래 의제는 국정조사인데 이재명 방탄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에 그 대해서 뭐 쉴드 쳐주는 방어막 쳐주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뭐 다 소설이고 뭐 그다음에 이건 전원 진술이기 때문에 이건 증거 능력이 없다. 뭐 그러면서 계속 아마 거의 이재명 방탄 의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민주당은 이게 계속 방탄만 쳐주는 겁니까? 실제로 이번 의총이 그렇게 될 것이라 짐작하는 이유는 지난 의총도 그렇고 지지난 의총도 그렇고 네. 예를 들면 박찬대 아니면 김의겸 이런 분들이 네. 나와서 정말 장황한 설명을 했다고 하거든요. 장황한 설명. 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큰 소리를 내면서 왜 우리가 이런 설명을 들어야 되냐 그렇죠. 예. 이런 말을 했던 거고요. 네. 이재명 방탄 학습장이 됐죠. 네, 네. 총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이 친문이나 네. 비명 이쪽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아까 초반에 얘기하셨는데 약간 왜 우리가 김용이나 정진상을 왜 우리가 방어해줘야 되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사람들 당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데 이 친문이나 비명들한테서 정말 본격적인 반발 이런 건 나오고 있나요? 어떤가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당직 부분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도 박용진 의원이 나서서 네. 그 당의 당원 80조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물은 당직을 정지할 수 있다. 네. 근데 그걸 왜 안 하냐. 그건 이제 사무총장이 판단해야 될 일인데 왜 판단조차 하고 있지 않냐.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공개 반발에 나섰고 네. 어제 종천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측근이 둘이나 구속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이제 공개 발언까지 있었습니다. 예. 세력화, 그러니까 좀 집단화하는 네. 움직임은 좀 있나요? 아직까지는 그게 집단화된다고 보기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다. 아직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근데 다만 이제 워낙에 많은 수사의 데이터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네.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에 김용 그리고 정진상 두 분을 당 차원에서 방어하고 나서면서 네. 많은 국회의원들이 좀 기분이 상했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배치도 아니고 그냥 어디서 그냥 갑자기 날라온 사람들을 네. 왜 우리가 국회의원이 나서서 이렇게 방탄 쳐주고 스크럼 짜야 되는지 납득하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네. 그리고 그 왜
그 이재명 대표의 그 폭력 전과가 있는 그 직급 국장으로 임명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거기 임명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사실 이제 그분은 예전에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나 이런 분과 같이 뉴질랜드 출장도 갔던 기록이 사진에 있는 이제 그런 분이에요. 출장을 같이 갔다. 네, 그래서 이제 기사에도 보면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같은 출장 사진이 나오는데요. 네네. 그만큼 좀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그런 분이 뭐 별다른 보직이 없는 국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노동 관련 국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쪽에 전문성이 무엇이 있으며 그것도 이제 민주당에서의 국장급이라는 직위는 상당히 높고 혜택이 많은 직위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았던 거고 언론에도 제보가 된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혹시나 이 지금 선거법 위반해서 김웅기 몰랐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네.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수사와 관련해서 이 사람을 옆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뭐 합리적으로 그런 의심은 충분히 할 만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 이제 많은 측근들이 검찰 수사망에 걸려들고 있고 그게 다 컨트롤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당에 두는 게 당대표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렇지. 자기 옆에 둬야지 안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어쨌든 지금 집단화 반발이 집단화는 안 되고 있지만 이낙연 전 대표 쪽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은 뭔가 시기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재명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치명타가 날아갔을 때 그때는 손절해야 된다. 그것이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은 친문과 친낙 쪽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지난주부터 정치권에 돌았던 얘기인데 그런 면에서 이낙연계 의원들이 미국에 있는 이낙연 대표를 찾아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이제 기사가 일부 됐고요. 네. 이게 뭔가 이제 꿈틀꿈틀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군요. 정치펀치 시청자 여러분, 저희 조선일보가 이번에 새로 신문 구독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을 상대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서 배성규 배소빈의 정치펀치를 보고 구독 신청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2023년 벽걸이 달력을 드립니다. 기존 구독자분들께서는 조선 멤버스를 통해서 2023년 벽걸이 달력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1등 신문 조선일보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신년 달력도 받아가세요.